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데, 자, 우리 시험도 작년도에 자, 통상적으로 딱 한 개가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두 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별로 꼭 시험 문제 개수가 한 개, 두 개 꼭 지켜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47페이지에서 앞쪽은 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험도 한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한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실시하고 시험은 어떻게 합격할 거고, 자,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자, 1차가 주관식인가 아니면 또 선택형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꼭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 취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본 예, 교재에서도 이제 나중에 뭐 진도에서도 첫 번째 뭐 특징은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공인중개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체크도 뒤쪽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48페이지에 이제 여기 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시험은 누가 실시하느냐. 국가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시험을 언제 실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아마 올해도 저기 아래 보시면 30회. 저 공고에다가 써놨습니다. 저런 것들을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이제 48페이지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자, 시험은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자,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될 거고요. 자,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제가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것들은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조금 알겠지만은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예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한다라고 해서 왜 틀렸냐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누구요? 시도지사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바쁘니까, 나란 일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겨놨을까요? 국가도 이렇게 급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 사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제 잘못했을 때는 장관이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장관이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꿔놓으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조금 조심할 게 시험을 누가 여기 이제 시험을 누가 보느냐 그입니다. 자, 시험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20세, 19세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되고요. 나이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도 최연소 합격으로 합격을 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말 중학교 2학년이면은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아마 부동산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도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저 심하면 이제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을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3년이나 5년. 자, 이런 숫자는 꼭 바꿔서, 우리 시험 문제 꼭 바꿔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동그라미 하고 이제 별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해볼 겁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조금 굵게 써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이제 나중에 여러 번 오시면은 저게 이제 3년, 5년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좀 띌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3년도 속이고 이러니까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 번째, 정말 여기는 30회 때 바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시험은 예정 공고. 우리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항상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8페이지 제일 아래 내려왔고요. 그래서 예정 시험 날짜 그리고 확정 공고라고 해서 나눠서,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요. 시험은 언제 실시한다라고 먼저 예정이니까 먼저 알려주라고 합니다. 시험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2월 되기 전에 바로 나옵니다. 한 12월만 되면은, 이제 다음 달만 되면은 공단에서는 내년도 시험을 언제 실시하겠다. 이걸 매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법에 이제 빨리 공고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수능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험이 많을 정도로, 운전면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약간씩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49페이지 보실까요? 확정공고. 확정공고는 90일. 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90일 전까지 공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꿔놓으면 아예 안 되고 90일 전까지 공고.
라고 기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는 이제 가끔씩 우리 시험 문제 지문에서 나왔고요. 이제 여기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가끔씩 내봤습니다. 자, 먼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다 돌려줄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내놨는데 시험을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전부.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제 접수 기간 내 우리 8월 정도 가면은 항상 매년 접수를 했었습니다. 딱 열을 줍니다. 접수를 했다가 그런 사람 거의 많지 않겠지만요. 열도 안 돼가지고 그 접수 기간 내에 시험을 안 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수료를 얼마를 내준다고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0분의 60이다.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전부. 한번 기억해놓으시고요. 이제 그 아래는 접수 기간을 놓치고 이제 그 다음번에 약간 좀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마감일 다음. 그러니까 지금 굵게 써놓은 그 다음을 좀 조심하셔야겠죠.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그려놓고 전부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전부 안 줄 건데,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했을 때, 그럼 얼마를 준다고요? 많이 깎이죠. 100분의 60. 100분의 60이니까 60% 우리가 돌려받고요. 그 만 원, 그럼 6천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취소해라. 그입니다. 저기 전부는 만 원 내놨으면 만 원 다 돌려받을 건데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0분의 이제 50을 보실까요? 이제 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면 항상 우리 시험은 10월에 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해라.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얼마 준다고요? 100분의 50.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100분의 60이나 아니면 또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시험의 실시를 한번 보실까요? 시험은 이제 매년 한 번 이상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한 번 이상이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이라가 아니라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을 못 볼 때가 있고요. 그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실시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저기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시험을 갑자기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위원의 의결을 거칩니다.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은 그냥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나눠놨죠.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이제 제목에 뭐가 있었나라고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못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우리 시험 과목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요. 항상 이제 우리 시험은 1차와 약간 들어보셨을 건데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차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이제 개론 교수님도 강의하시겠지만요. 개론하고 민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요게 이제 1차입니다. 그럼 이제 40문제인데 체크하라고 10분씩을 더 줍니다. 그럼 뭐 몇 분 동안 시험을 본다? 100분 동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00분 동안 80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점심 드시고, 그 다음 이제 자, 2차 시험도 예전에는 저 세 과목을 한꺼번에 모두 봤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공법. 공법을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공법.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아시면요, 정말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여자분들이 조금 많이 못하시고요,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고요. 뭐 땅을 소개하고 공장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돈 된다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을 나중에 이제 중개 못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 막 재건축 재개발 다 중개하는데. 그러면 중개보수도 꽤나 많이 받을 건데 그건 이제 아예 본인은 못하고요. 그리고 뭐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이런 소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중개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중개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경우는 꼭 같이 말이 좀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합격하고 나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지하고 이제 중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편먹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동기도 이제 같이 정말 아예 용어를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같이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긴 조금 잘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꼼꼼하게 이제 공포부에서 저기 국토법이 한 12개 나올 거고, 도시개발법, 막 주택법, 막 7개, 7개, 막 건축법, 막 그 정도 나올 정도로, 이것도 이제 개수를 정해놨습니다. 저기 농지법은 2개. 뭐 제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정비법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배워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저 국토법 저런 것들은 정말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왜 사는지, 왜 돈이 되는지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놓으셔야 되고요. 맨날 중개보수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좋은 물건 나오게 되면 우리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꼭 갖춰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신경 쓸 겁니다. 고객도 많이 좋을 거고요.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이제 우리 실무 가보시면요, 저기 개론이나 민법을 많이 써먹는 게 아니라 공법하고 세법을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배워놓으셔야,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 뭐가 제일 걱정될까요? 세금. 요 세금이 정말 항상 많이 걱정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것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자, 이런 것들은 잘 배워놓으셔야.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할 세금은 아닙니다. 근데에도 자, 취득만 설명하면 되는데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아주 엄청나게 많으니까 귀찮아갖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몰라요. 이러면 나중에 옆집 가서 계약서 씁니다.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배우실 때 정말 잘 배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은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우리가 이제 둘 다 주관식으로 이제 많이 안 보고 그냥 선택형으로 보는데, 원래는 저 2차 보실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다고 하는데, 논문형. 원래는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자, 논문형 그럼 채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1차도 선택형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몰라도 저거 답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쓰는 문제는 아예 정확하게 모르면, 정리가 안 되면 아예 쓸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뭐 없어졌지만 사법시험도 아니고 뭐 법무사 시험도 아닌데 뭔 논문형으로 하겠냐고. 근데 원칙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게 정말 원칙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다 선택형으로, 괜히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2차도 선택형, 2차도 한 과목당 막 40문제 이렇게 나와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자,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 올해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이상하게 이전하고 좀 다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아주 쉬웠었고요. 정말 다 그랬습니다. 공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정말 아주 쉬웠었고요. 보자마자 그 웬만하게 공부하셨으면 다 맞출 정도로, 그러니까 한 70점까지는 맞출 수 있는 점수를 아예 다 줬습니다. 자, 그렇게는 아예 안 냈었습니다. 아마 경향도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맞출 거 정확하게 맞춰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비중도 충분했으니까 좀 우리는 공부만 잘 해보시면 여기는 우리도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8번째 꼭 조심하시게 이제 1차를 합격을 했고요. 근데 2차가 점수가 안 됩니다. 그럼 딱 한 번만 면제. 그러니까 1차 면제 받고 나서, 근데 1차를 털어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개론하고 민법 털면 2차만 보시면 합격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정도로 1차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면제 한 번만. 네, 여러 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합격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만.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시험 보면은 내년에 1차만 합격했다. 2차가 좀 안 됐다. 좀 버거워서. 그러면 1차를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2차만 봐서 합격하게 되면 최종 합격으로 쳐줍니다. 1차를 또 보라고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 합격해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다가 이제 도저히 정말 안 되겠으면 일단은 1차에다가 좀 치중하고 그 다음에 2차는 다음번에 보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저런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 한 번만 면제를 해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9번째는 뭐 출제원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요. 그냥 뭐 대학의 교수님이 출제하겠죠. 자, 이런 걸 아예 안 내볼 정도니까 9번째 참고해 놓으시고요. 이제 법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뭐 별표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다시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다 전체를 다 보시면 안 봐도 되는 거, 안 나와도 되는 부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려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51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정도는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다 안다. 그런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 그러니까 숫자를 아예 묻지 않고 내 점수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매 과목 다 뭐 아까 보셨던 개론도 100점 만점. 그다음 민법도 100점 만점. 그리고 40문제니까 2.5점씩 계산하겠죠. 10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걸 꽈락이라고 합니다.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40점은 딱 들어갑니다. 40개면 16개가. 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6개만 맞추면 일단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80으로 좀 채워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부담됩니다. 50, 70은 좀 괜찮겠지만 40, 80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서 좀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60, 60이 딱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어렵고요. 잘 안 되는데 그럼 거기다 그냥 죽어라고 투자하게 되면 같이 나중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조금 더 점수를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한쪽은 조금 좀 적게 받으면서 그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나 평균에서 그럼 이제 1차는 이제 두 과목이었으니까 60 맞추면 되고 50, 70도 괜찮고 60, 60이나 40, 80까지는 괜찮다. 대신에 뭐 30 그리고 90 그래봐야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불합격. 나 평균 60은 돼도 40점 이상을 득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최소한은 40점 맞춰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이제 2차를 보실까요? 2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 취급을 합니다. 공시는 24개, 세법은 16개. 이런 식으로 나눠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두 개 묶어서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근데 공법이 어렵다 보니까 공법을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시면요. 나중에 40점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공법은 상당히 쉬운 문제는 많이 쉬웠었고요. 그거 어렵다는데. 그리고 나머지 약간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공부하기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아마 내년도 다 약간 유사할 겁니다. 경향을 잘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또 뭐 풀이도 하든지 그다음에 또 기출문제 문제집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거의 안 내볼 정도로 간단하니까 하여튼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은 여기도 절대평가니까 모두 합격자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하고 약간 유사한 이제 주택관리사는 내년부터는 상대평가 간다고 합니다. 상대평가.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도 이제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기도 자꾸 이제 우리 시험하고 비슷하게 갔었던 시험이 그것도 공단에서 실시했던 시험이 우리 주택관리사인데 과목도 약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공인주사 합격하고 나셔서 저기 아파트 관리 소장입니다. 뭐 안정적으로 그냥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편하다고 그쪽으로도 군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합격하고 나서 과목이 비슷하니까요. 다시 주택관리사를 다시 따신 분도 계십니다. 같이 활용을 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자 52페이지 이제 합격자 공고 딱 한 달 정도 되면 합격자를 공고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공고죠. 보라는 공고죠. 그러니까 통지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자격증은 누가 자 누가 주느냐 여기도 이제 얼마만에 주느냐 여기도 저 27회 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앞쪽에 저걸 2개월로 바꿔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좀 치사하게 다른 과목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꼭 우리 법령에서는 저런 숫자를 많이 바꿉니다. 자 1월이지 2개월은 아니요 라고 해서 이제 1개월 이내 정말 딱 1개월 정도 되면 합격자 공고하면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잘 겨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때는 저 1월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 두 개 하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누가 내줄까요? 아까 보셨던 시도지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을 때 없을 때는 재기여부 신청을 꼭 하라고는 안 했고요. 재기여부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식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부 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재기여부 때는 수수료 내라고 합니다. 금액은 안 물어보는데 꼭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꼭 제목만 보시고요. 자격증 양도 그리고 대여 그리고 등록증 양도 대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빌려주는 거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가족은 괜찮대요. 그런 소리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대 안 되고요. 아들 거 그리고 아버지가 쓸 수도 아예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절대 안 됩니다. 양도 돼요. 빌려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다가 받은 사람도 여기도 1년이하 징역에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빌려주면요.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포상금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가 나올까요? 50만 원.
그 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 양도되한 사람 50만 원의 수수료. 네, 나중에 그걸 이제 포상금을 줄 정도니까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54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저게 이제 28회 때 조금 괜찮은 문제였는데 바로 자격증 양도되어 해당되는 거 저런 문제가 이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또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고 괜찮았고 그래서 좋은 문제는 꼭 이렇게 교재 중간에다가 좀 끼워놨습니다. 저런 거 보면 또 저렇게 나오겠다. 저 제목은 거의 유사하고요. 항상 매년 자격증 취소 대여 이런 것들은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나올 거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5페이지에 저거 29회만 딱 한번 건너뛰었고요. 이제 작년 올해가 이제 30회인데 여기는 30회 그 다음에 31회도 꼭 나올 겁니다.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좀 한 문제감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 심의원은 어디다가 둘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아까 우리 자격증은 시도지사 그랬는데 또 여기는 어디라고 쓸까요? 국토교통부. 왜냐하면 어느 시 어느 도 이러면요 나중에 고민합니다. 또 싸웁니다. 자 그런데 국가 국토교통부는 한쪽이죠. 하나이죠. 세종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둔다. 그리고 둘 수 있다. 둔다. 네,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둘 수 있냐고 둔다냐고 꼭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저렇게 횟수를 써놨는데 자, 심의할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냈었을까요? 자, 4개. 우리가 오지선다죠. 자, 그래서 4개니까 딱 하나만. 여기다 딱 하나만 집어넣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좀 쉽게 내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출제원들도 좀 편하겠죠. 정말 머리 아프게 계속 1번부터 40번까지 다 응용해서 만들면요. 정말 머리 쥐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간단간단하게 좀 한 10개는요. 다 우리 그대로 있는 거 한 4개짜리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딱 만들어서 자, 정책심의원회가 심의할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응용해서 내볼 만합니다. 여기다 저 5번에다가 뭐 협회인가 라고 해서 그놈이 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그랬죠. 위원회. 그러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몇 명일까요? 몇 명? 행운의 숫자가 7명이죠. 7명 이상에서 9명 그러면 안 되고요. 몇 명인가요? 11명. 그러니까 여기도 좀 굵게 써놨는데 저걸 또 바꿔서 근데 아직은 안 바꿔봤습니다. 이걸 바꿔서 또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7명 이상에서 11명. 그러니까 최소 숫자가 7명이고요. 그리고 최대 숫자는 11명. 그래서 이제 몇 명이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공부 많이 보시면요. 교재 페이지 수는 모은데 한 중간 정도 있었다. 내가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눈도장 찍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기 어디다가 두어야 하냐고. 그리고 심의사항이 몇 개냐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숫자가 전부 얼마냐고.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딱 추려보면 몇 군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위원은 누구냐고 위원장은 누구냐고 저 위원장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또 장관 그러면 안 되겠죠. 장관 말고 그 장관 아래에 누가 있대요. 장관은 나란 일 때문에 바빠요. 위원장은 누구라고요. 차관 그입니다. 차관. 여기다 장관 그러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박스 바로 위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박스 보면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원이 7명 만들기 위해서 위원이 박스 안에서 된다. 자 치사하게 저 박스도 시험 문제 언급을 심하진 않지만 언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뭐가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알아놓으시면 나중에는 벌써 시험장 갈 때도 또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좀 많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는 또 기억이 또 살살 또 시작납니다. 생각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듣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더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꼭 기억해서 이제 꼭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네 번째가 약간 중요한데요. 자, 임기도 2년이고, 제처, 깊이, 회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딱 시험 문제 한 번 정도 내봤고 그리고 자세히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제척. 자 위원이 문제가 있으면 빠져라. 법에서 빠져라. 제척. 그 다음에 니은번에는 이제 기피입니다. 자 피해라. 여기서 이제 피한다는 소리인데 자 기피 신청을 해서 이제 위원을 빼달라. 이런 소리가 기피 신청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라고 해서 기피 신청.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기피 신청입니다. 저기 우리 판사님이 뭐 친척이래요. 그러면 제척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자, 친척인데 판사님 친척이면 친척을 봐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당사자가 이제 제 좀 빼주세요 이런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회피는 스스로 알아서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게 제쳐 그리고 깊이 회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시험문제가 꼭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교재에서 그 정리, 제쳐, 깊이, 회피를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세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요. 한 번 더 바꿔볼까.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 제척인데 막 깊이다. 근데 회피인데 또는 제척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속여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7페이지는 저기 이제 간사. 그 다음에 자, 뭐 수당이라든지 운영 세칙 이런 것들은 수당은 아예 안 낼 정도로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준수 따라야 한다. 자, 거기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저런 쪽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자격시험. 요게 이제 자, 바로 올해 문제입니다. 30회. 자, 이런 것도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진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왜 틀렸는지, 자, 뒤에 이제 해설도 있지만은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자, 보면서 이제 또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근데 옳은 거 이렇게 옳은 거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이런 걸 잘 풀어놓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이 저기 아까 보셨던 심의위원회. 뭐 설명에서 틀린 거 뭐냐. 그 다음 이제 요 3번도 이제 제가 아예 다 소개해놨습니다. 뭐 다른 교재는 그냥 한 문제 딱 하나 정도 있을 건데 자 소관상 아닌 거.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거. 우리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세 개 모두 다, 요 세 개 모두 다 이제 여기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OX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놨었고요. OX 문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조금 많이 어려울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정리가 좀 많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언제 더 풀어보시면 조금 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등록. 자, 등록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꼭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시공구청에 가서 등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허가 아니고요. 그리고 신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규제가 까다롭다는 인가. 근데 인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등록. 그러니까 신고하고 허가에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먼저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 시험이 작년도, 자, 올해만 이상하게 우리 등록이 한 문제가 안 나왔고요. 자, 그런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매년 나오는데 좀 까먹었는지 등록이 안 나왔습니다. 저기 등록이 한 문제, 결교사입에 한 문제,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제목만. 그 제목 갖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나오죠. 자, 60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하다 법인이 될건 개인이 될건 회사도 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는 가로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교육을 안 받으면요.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 뭐 할까요? 사고를 칩니다. 잘 모르면. 막 계약서 잘못 써놓고 확인 설명 잘못하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왜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막 2억, 3억, 막 10억짜리 다 토지나 건물을 나중에 경매로 나가기 위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될까요? 교육. 저 교육을 뭐 연수교육 이러면 안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아닙니다. 직무교육 아닙니다. 저렇게 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도 이제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신 분이 바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누가 실시하느냐. 국가가 여러 사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1월에 다시 진도 가면은 그때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아마 공법 교수님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거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그러면 아주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저게 자꾸 나와서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가로 세 번째로 한번 와보실까요? 사무소 얻어라. 사무소. 나 먼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에 저 가로는 이제 공법에서 볼 겁니다. 준공 검사 오다 가다 자 건물 준공 떨어졌다 검사 받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준공 인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 그리고 사용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고요. 자 그러면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면요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 시설 문제 없을 겁니다. 오수 정화 시설 다 문제 없을 겁니다. 저 검사 받으면서 문제 있으면 아예 건물 못 쓰게 합니다. 이 정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무소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소 확보. 자, 두 번째 끝에 있네요.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다 가다 보시면요. 우리 학원 막,
나가도 그냥 주변에 사무소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야간에도 다 불켜놨습니다. 사무소 다 사무소 얻었죠. 근린생활시설 얻어서 등록을 신청해서 저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얻지 않으면 확보를 안 하면 등록신청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는 뒤에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요. 네, 이건 이제 뭐 세부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사무소 얻어라 라고 해서 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집에서 중개사무소가 될까요? 안 돼요. 게입니다. 자, 그건 안 되고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공법에서 배우실 건데 얻어. 요즘 이제 2종 2종은 안 가립니다. 원래 중개사무소는 2종인데 공법에서 배울 거고요.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62페이지에서 이제 쭉 내려보시고요. 자, 중간에 있는 거 뭐 전대차 계약서 저런 것들은 심하게 절대 안 내니까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는 요건 간단하게 보세요. 라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별표해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자격결한다. 라는 결격 사유는, 결격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시중에서도 너 결격 이러잖아요. 너는 빠져. 그런 소리가 결격입니다. 결격 사유는 없을 것을, 결격 사유가 12개나 되는데 없을 것을 요건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요 2번입니다. 중개법인.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그러면 출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해서 정말 별표 세계감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도 나왔으면 여기다 냈을 건데 올해 이상 건너뛰었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가로 1번 쪽에 볼까요? 상법상. 네, 회의사. 회사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회사 종류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회사 형태로. 그다음에 협동조합.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협동조합 이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회사는 돈 없으면 또 설립을 못합니다. 얼마가 되나요? 5천. 자본금은 5천. 근데 이런 숫자를 또 속일 수가 있으니까 또 1억이네. 뭐 2억이네. 나중에 보증 설정을 배울 건데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면은 5천만 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5천만 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것만.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아예 볼 건 아니고요. 그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문장으로, 요 문장으로만 나올 거니까 그것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서 가로 2번 보실까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바로 14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꼼꼼하게 요거는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14조만.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중기업 하나하고 겸업 몇 개? 6개. 겸업 6개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정말 매년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왔고 내년도 가면은 또 나와 있을 거고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겸업 6개 좀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그러니까 겸으로 꼭 중기업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겸으로 할 수 있는 게 6개나 우리가 막 투잡 쓰리잡 하잖아요. 하나 갖고 도저히 그냥 애도 못 키웠다 그러면 투잡 쓰리잡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겸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기업 하나만 해라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이럴 겁니다. 겸업으로도 6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14조 만이니까 많이 줬잖아. 중개업하고 6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게 되면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들어봤고요. 뭐 1번, 2번, 3번은 항상 내면은 다 낼 수 없습니다. 안 내본 문장이 없습니다.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지구사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제외한. 그 다음 이제 임원하고 사원의 숫자가 저 3분의 1도 이미 시험 문제 해봤고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자, 이런 의문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 드릴 거니까요. 공인중개사일 것을 바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본금 돈 갖춰라. 그 다음 두 번째 중개업하고 겸업만 해라. 그입니다. 꼼꼼하게 해라. 그입니다. 딴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2여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숫자를 좀 맞추라는 겁니다. 얼마를 맞추라고 했습니까? 3분의 1. 그럼 9명이면 자 3명을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해보면 3명 나오잖아요. 3명을 확보를 해야 많이 확보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확보를 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자본금 갖춰라. 중개업하고 겸업 말고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대표자 둬라. 그리고 3분의 1을 공인중개사 숫자로 맞추라는 겁니다. 맞춰야 등록신청이 가능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봤었던 교육입니다. 교육 받아라. 대표자가 됐건 사원이 됐건 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4번 교육 받아라. 근데 교육 명칭이 뭐였나요? 실무교육.
이 교육도 이제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도 꼼꼼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른 법률. 요 다른 법률은 이제 벌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니까 요 정도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5페이지 이제 정말 이제 아주 어려웠었던, 그래도 아주 괜찮은 문제. 등록에서 한 문제 나왔던 거, 옳은 것은. 자, 지금 이제 보셨던 65페이지에 28일에 나왔던 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나왔던 게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형태를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등록 기준, 그러니까 2번 같은 게 우리 시험 문제, 아마 이제 내년도에 나오면은 요 2번 같은 형태가 약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 뭐 두 번째 세 번째 진도에서는 다시 한번 꼭 풀어볼 거니까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목은 거의 정말 유사합니다. 등록 그러면 꼭 저 제목으로 1번 아니면 2번 같은 제목으로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나왔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뭐 해설까지도 쭉 있고 이제 뭐 답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절에서는 자, 등록 신청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리고 자, 뭐 등록의 성격이나 이런 건 아예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7페이지 이제 등록 관점. 자, 쭉 내려와서 한 중간 정도에 거기 이제 박스 바로 등록 관점. 여기서 이제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등록 관청은 또 이제 시군구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많이 헷갈리죠. 아까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신다는 분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거기다 이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은 또 등록관청인데, 저 등록관청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시군구. 제일 하급관청을 시군구 이럽니다. 그럼 이제 박스 아래쪽에, 자, 등록신청할 때는 사무소 아무 데나 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 따가도 둘 수 있고, 대전 따가도 둘 수 있고, 주소지 상관없이게 됩니다. 나 먼저 사무소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두려는. 그러니까 여기가 주소지가 아니죠. 두려는 지역. 그러니까 저 두려는 지역도 뭐 주소지, 합격 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주소지 아니고요. 다 전국 어디라도 사무소는 어쩐다고요? 둔다. 제주도에다가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다가도 등록신청 아무거나 문제없다는 겁니다. 맨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비행기 값도 꽤나 나갈 건데 뭐 그러라는 겁니다. 괜찮아. 뭐 서울에서 저기 부산도 괜찮아.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멀리 안 가겠지만 가능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의 뭐 의의나 그 다음에 신청 서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넣을 정도로 다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가로 세 번째 뭐 예전에는 가끔씩 내봤는데 등록 신청할 때 뭔 서류가 필요하냐고 우리 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신청서 그 다음에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 이런 것도 뭐 작년도에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반명합반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았냐,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 번째, 그 다음 제출 서류도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69페이지에 저게 우리 서식에도 저 나와 있는 저 아주 잘 표현해놨죠. 등록 신청하면 며칠 만에 우리한테 소식을 알려주냐고. 올해는 안 걸립니다. 얼마 이내? 7일 이내. 네, 근데 저 7일, 열을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되고요. 얼마는 걸린다고요? 일주일. 근데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격거사 있는지, 등록 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막 호적 조회하고, 이제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자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전과 기록 있는지, 그리고 무슨 한정치산 이런 선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70페이지에 그 등록신청서가 요 소식입니다. 등록신청서. 근데 요 소식은, 요 소식 자체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요, 저기 꼭대기에 있네요. 처리 기간은 오른쪽에 며칠? 7일. 우리 작년도에도 또 그랬는데요. 이 소식을 요즘에는 가끔씩 소식을 너무 안 봐서 그런지 분사무소가 한번 나오더니 또 소식이 또 시험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 자, 본 수업 때 이제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나올까요? 이제 71페이지 세 번째. 그럼 딱 중간으로 왔습니다. 등록 신청하면 누구한테 금방 그 소식에도 있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소식을 알려주냐고. 근데 얼마라고요? 7일 이내에. 그 7일 나중에 뭐 심사 이렇게 써볼 건데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 이내에. 그 다음에 뭘로 알려준다고요? 구두가 아니라 전화가 아니라 서면. 왜냐면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서면.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생소했었던 게 72페이지 이제 29회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바로 협회에다가 알려줄 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에서 약간 까탈스러웠습니다. 자, 가끔씩 뭐 그러니까 뭐 저런 문제는 맞추지 말아라 막 이 정도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약간 까탈스러운 게 있으니까요. 맞출 것만 제대로 맞추면 그렇게 이제 점수 많이 빗나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면은 이제 보증 설정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배우실 건데 보증 설정하면 이제 그때서 등록증 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등록증입니다. 요거 이제 사무소 이제 오다가 다 바꿔 안은 잘 안 보이긴 할 건데 벽에다가 요걸 다 걸어놨을 겁니다. 요걸 게시한다고 합니다. 자, 등록증. 그리고 오른쪽에 저 사진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3, 4cm에서 반명한 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외국 나가면 여권에 그 여권용 사진 큰 거 붙일 겁니다. 요 사진을 붙여라. 근데 왜 사진이 커졌을까요? 벽 위에다가 붙여놓으니까. 그러면 뭐 눈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진이 너무 적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커서 지금은 여권형이 이제 반명한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반명한 판이다. 왜 틀렸느냐. 요걸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이제 업무는 이제 언제 시작할까요? 업무 개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보증 설정하면은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 제목만 꼭 보시고요. 이중 등록. 등록을 두 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중 소속은 이 사무소, 저 사무소 다니면서 일단은 근무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75페이지에서 이제 27회 때 저것도 잘 안 냈었는데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도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걸 통으로, 저렇게 통으로 내본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통으로 내본 적도 있었다. 라고 기억을 보내셔야 됩니다. 자, 뭐, 시험 문제 뭐, 어렵지 않아서 저거 다 문제가 되는 이중소속이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 신청.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게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아주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놓고 딱 하나. 그러니까 공부 분량도 많은데 하나 때문에 그냥 아주 머리가 좀 쥐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꼭 볼 것만 잘 봐야지. 어차피 문제가서 두 개도 안 나오는데 죽으라고 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효율성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77페이지. 왼쪽은 거의 나올 만한 거 많지는 않고요. 자, 등록의 효력이 소멸. 자, 등록은 언제 없어질까요? 아까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등록이 없어질 때도 있겠죠. 나 먼저 아래 보시면 이제 등록 주체가 사망했다. 등록 받으신 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망. 그 다음에 폐업. 이렇게 되면은 자,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라고 해서 이제 사망이나 그리고 폐업. 이런 게 바로 이제 등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저것도 심하게는 많이 안 내보고요. 그래서 77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등록이 언제 끝나냐.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79페이지에 이제 등록. 자, 저런 문제가 꼭 하나가 분명히 나오는데 올해는 건너뛰었다. 내년도에는 무조건 나올 거다. 저 등록도 조금 어려운 거. 시험 문제 제가 소개 안 해놨습니다. 어려운 거. 어려운 문제 풀어놓으면은 나중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등록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다음 시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겸업. 겸업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서 겸업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거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93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제가 써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